공개 처리 팁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엑셀을 통해서 만든 여러 가지 차트를 어떻게 동영상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제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로벌 라우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추이죠. 전 세계에서 신규 사망자가 많은 10개 국가의 그래프죠. 그 다음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인구 100만당 신규 사망자가 가장 많은 10개 국가의 그래프죠. 그 다음은 대륙별로 신규 확진자의 증가 추이죠. 그 증가 추이를 일자별로 100% 기준으로 재정렬 하면 이런 표가 되죠. 이 표는 OECD와 BOECD 국가의 신규 확진자를 누적적으로 나타냈죠. 이 표는 100% 기준으로 OECD와 BOECD의 신규 확진자 비중을 보여주는 표죠. 그 중에서 노란색 부분이 차이나 중국의 비중이죠. 이 모든 그래프들은 엑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가령 엑셀에서 이런 표를 구했다고 치면 이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에 복사를 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표를 동영상에 그대로 쓰기에는 좀 엉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공을 하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글자 크기들이 핸드폰에서 보면 좀 작죠. 그래서 먼저 기본 컬러를 청색으로 주고 포인트를 16으로 주고 굵은 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범례 부분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범례를 위쪽으로 두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눈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우든지 아니면 조금 오히려 줄이든지 그 대신에 폰트는 그대로 16으로 하되 종으로 바꾸려면 축 옵션에서 맞춤해서 270도 회전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추세선들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OECD를 밝은 청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를 10포인트 정도를 주죠. 그 다음에 난 OECD는 황색 그대로 두고 포인트를 10 정도로 하고 토탈은 참고 자료니까 색을 조금 흐리게 하고 포인트는 5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죠. 슬라이드 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부과를 하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나타내기를 하고 효과 옵션에서 항목별로 나타내겠다. 그런데 이전 효과와 함께 0.1초마다 바뀌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 이런 모습으로 되죠. 여기에서 입체감을 다시 줘보겠습니다. 차트 종류에서 3차원으로 바꾸죠. 슬라이더 쇼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 다음은 분산도인데요. OECD 36개국의 총 확진자와 그리고 총 사망자를 한 표에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색을 주고 16포인트를 주고 굵은 선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크게 손볼 데가 없는데 점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표식에서 점의 포인트를 한 10 정도 주면 이렇게 되죠. 이 점들의 색을 조금 더 밝게 만들겠습니다. 표식에서 밝은 하늘색을 주고 테두리에서 밝은 하늘색을 주죠. 그러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색을 주고 폰트를 16으로 하고 굵게 하고 이 국가들을 종으로 정렬을 하죠. 아까처럼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서 270도 회전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바꾸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색은 밝은 청색이죠. 조금 넓게 만들어 볼까요? 5 정도로 주면 이 정도 넓게가 되고 10 정도 포인트를 하면 이 정도가 되죠. 슬라이드 쇼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씩 나타내려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기, 효과 옵션, 항목별로 기준 효과와 함께 0.1초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 개 꺾은 선 그래프가 있을 때죠. 마찬가지로 청색을 주고 16을 주고 굵은 선을 주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음내를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선의 굵기가 좀 얇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5 정도로 늘리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들이 있기 때문에 색들을 조금씩 바꾸겠습니다. 이 색보다는 연두색, 이 색보다는 청색, 이 색보다는 빨간색, 이 색보다는 초록색, 이 색보다는 자주색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여기서 다시 움직임을 줄까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기, 효과 옵션, 항목별로 이전 효과와 함께 0.1초. 3D로 한번 해볼까요? 차트 종류를 바꾸고 3D로 하고 확인. 이런 모습으로 되죠. 그 다음에 신규 사망자를 OECD와 난 OECD로 구분하는 건데요. 청색을 주고 폰트 16 굵기를 하고 이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죠. 범례를 위쪽으로. 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밑에를 밝은 청색으로 하고 윗부분을 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걸 100% 비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차트 종류 바꾸기에서 100% 비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넣죠. 나타나기에서 효과 옵션에서 항목별로 이전 효과와 함께 0.1초 시간을 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이상 여기까지 그래프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